포항에 저기 멀리 와가지고 초반에 조금 국내에서 좀 봤던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90%를 먼저 출점했는데 18명 선수들과 감독님이 있을 우리 뭐 전반 끝나거나 아니면 실점하고 경기장 안에서부터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들이 되게 많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값진 승점 3점이 아닐까 그런 건 딱히 없고요. 워낙 창의가 공수 많이 나눠져서 이렇게 좋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제가 민폴더 3명 등이 공격적인 위치를 맡고 있다 보니까 공화가 잘 됐고 감독님께서 많은 활동량과 근성 같은 걸 많이 구하시고요. 또 공격적인 슈팅과 자신 있게 그런 거를 많이 하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적인 것 같습니다. FC 서울에 되게 중요한 선수가 또 떠나게 되는데요.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가 또 군대 간다는 게 되게 아쉬운 일이고요.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 더 성장된 모습으로 보여주고